안녕하세요. KSBay 펍제팀 심슨입니다. 안녕하세요. KSBay 펍제팀 심슨입니다. 아무래도 APL 파이널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다음 시즌 잘하자는 동기부여를 많이 얻었어요. 저희 팀이 부족했던 점 보완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랜드마크를 새로 만들었다는 점. 랜드마크를 노브로 정해가지고 이제 OPGG 팀은 나름대로 보내고 이제 아스트릭 팀만 남았거든요. 아스트릭만 내쫓으면 이제 노브는 제 거가 될 것 같아요. 대회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. 만약에 대회 룰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기존의 스타일, 요포 스타일 갈 거고 대회 룰이 또 바뀐다면은 저희도 스타일을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더적인 부분? 뭐 그런 데서 이제 또 3인칭을 또 다른 부분이 많아가지고 1인칭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어요. 3인칭만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1인칭에 대한 틀을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적이 못 보면 나도 못 본다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. 일단 저랑 인재형이 이제 맏형이잖아요. 형들 잘 믿고 이제 공부를 잘 따라와줘요. 아직까지 별탈 없습니다. 팀워크가 다른 팀보다는 좀 더 빨리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합이. 플레이터는 일단 야식 먹을 때 제일 행복하고요. 로키는 너무 저한테 달라붙는다 해야 되나? 형 하면서 형무실 형 하면서 뭐 안으려고 하는데 좀 약간 남자끼리 좀 스킨십은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. 귀엽긴 한데 좀 남자들끼리 좀 그런 스킨십 좀 아니지 않나. 그냥 마음은 받을게요. 게임 내적으로는 일단 저희 팀에서는 제가 사별을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. 제가 사별밖에 안 쓰거든요. 제가 사별을 제일 잘 쓰는 것 같고 외적으로는 제일 잘 씻어요. 아니 다 잘 씻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잘 씻는 것 같아요. 저번 시즌에는 그 끝을 맛봤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좀 강한 경기력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